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83페이지죠.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문제가 반드시 두 문제는 출제가 되죠. 두 문제 출제되고, 때에 따라서 세 문제. 좀 까다로우시는 부분이고, 문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283페이지 필수 기본 문제입니다. 1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3번을 보시면, 저당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등기된 종물에 대해 미친다. 여기서 틀린 말이 등기된이라는 말이거든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대해 미치고 종물에 대해 미칩니다. 등기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지지 않고요. 따라서 등기가 안 된 종물에도 저당권력이 미치기 때문에 3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이 답인데, 저당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 인정이 되겠죠. 다만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3번, 저당권이 침탈된 때에는 저당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물권법이 다 끝나가는데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유치권,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유치권, 그다음 뭐죠? 지역권, 저당권. 그죠? 답은 3번이에요. 3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어요. 말소가 불법인 거죠. 말소가 불법이니까 저당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 소멸한다는 점을 X죠. 따라서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 소멸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여전히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4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근저당에 있어서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 미래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근저당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근저당권은 채권이 불확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실행할 수 없겠죠. 따라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권액이 정해진다. 확정이 돼야 되므로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부동산 감정 비용에 관하여는 저당권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실행비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감정비용은 실행비용이겠죠. 따라서 2번은 X가 되네요. 3번, 담보 부동산의 보증비용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X죠. 자, 우리가 일단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실행비용, 여기에 보전비용이 없죠. 그죠? 따라서 3번 X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죠.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을 뭐 하지 않습니까? 점유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보전비용, 피로비를 지출할 일도 없는 것이고, 이 피로비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일도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4번, 저당권에게 미치는 이자의 범위는 만기가 된 후 2년 분해한다. X입니다. 자, 지연배상금은 1년 분해하여 담보가 되죠. 그렇지만 이자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이 답입니다. 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없습니다.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특정물 인도 청구권을 담보하는 금전 채권이 아니죠. 상관이 없는 거죠. 저당권 설정 계약도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2번이 답인데, 자, 우리가 경매가 됐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죠. 첫째,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예외 없이.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세 번째,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예외 없이 무조건 소멸이 돼야 되므로 2번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하여 경락이 실행되면 선순위 저당권은 선택에 따라 배당을 수용하고 저당권을 소멸을 택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거부한 채 저당권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X.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6번입니다.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용익권이 취득했다면 경매가 되면 소멸이 되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되므로 2번도 맞는 지문이죠. 3번 보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죠. 그러면 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저당권보다 빠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른 용익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여기서 용익권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과 같은 용익물권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이 답이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건물이 있다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으므로 4번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시에 반드시 건물에 보전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맞는 질문입니다. 자, 7번이죠.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이거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1번,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고요. 2번,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3번,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변제기가 도래해야죠.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3번도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만약에 변제도 못했고, 경락도 받지 못했다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으니까, 5번도 X죠. 맞는 건 4번입니다. 만약에 4번, 저당 채무를 변제했어요. 누가요? 제3취득자가. 그러면 남의 빚을 대신 갚은 것이니까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근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채무액이죠. 이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반드시 근저당의 존속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X죠. 왜요? 채권 채무액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요. 3번도 X입니다. 만약에 실제 채무액이 채권 채무액을 초과했다면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채무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채무자는 전액을 다 변제하지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3번은 뭐죠? X가 되고요.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되겠죠? 따라서 5번 보시면 피담보 채권이 잔존하는 한 기본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가 된 거죠. 그러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근저당권 효력은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X입니다.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 또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9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시점에서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그 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는 않는 거죠. 다만 확정되기 전에 원본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채권은 확정된 후에 발생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근저당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시험에 참잘 나옵니다. 답은 2번이죠. 1번 채무자 변경할 수 있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저당권, 대출기구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도 X입니다. 만약에 후순위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해서 선순위 저당, 근저당권자의 채권에게 확정시키는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기 때문에 3번도 X가 되고요. 4번도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그 다음에 5번.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10번입니다. 근저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근저당권 성립되려면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죠. 채권 최고액을 정하고 등기해야 되니까 2번. 근저당 설정에 있어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입니다. 근저당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3번 보시면 피담보 채권이 처분되면 근저당권도 이에 따른다. X입니다. 계속적 거래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그 계속적 거래관계 중에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은 X가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채권 최고액에는 이자 포함됩니다. 또 어떻게 조심할 것은 지연배상금이더라도 1년분에 한하지 않습니다.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1년분에 한하지 않고 채권 최고 범위나 근저당권에서 지연배상금도 담보가 되는 거예요. 2번은 뭐죠? X예요. 3번 X죠? 자,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니까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4번 계속적 거래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 수반되지 않으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5번도 뭐죠? X가 됩니다. 자, 심화 문제, 사례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갑은 채무자 을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죠. 따라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담보물권도 존재할 수가 없으므로 4번, 갑을 사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 무효예요. 채권이 없는 거죠. 저당권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갑의 저당권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갑 소유 토지를 목줄 을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 병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을의 저당권 실행을 이 방법으로 가장 옳은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법정 지장권은 발생하지 않죠. 다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이 됐으니까 일괄 경매권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 요구하는 거죠.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일괄 경매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상속인 대원 저당권 설정자인가요? 예, 저당권 설정자죠. 다시 말하면 민사상 법적 지위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병도 저당권 설정자이기 때문에 상속인 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가장 옳은 것은 1.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경매에 붙이고 일괄 경매죠. 토지 대금으로부터만 우선 변제를 받는다가 답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속인도 저당권 설정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 위에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 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일괄 경매권이 문제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지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려면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4번. 을로부터 위 나대지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익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일괄 경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의 일괄 경매권 인정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X 건물에 대해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일단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자와 비교합니다. 세 번째,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A의 근저당권 소멸하고요, B의 근저당권 소멸합니다. 뭐만 남습니까? C의 유치권만 남기 때문에 2번. A가 경매 신청을 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C가 D에게 X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것만 맞는 거죠. 물론 이제는 A가 1순위, B가 2순위로서 배당을 받겠죠. 답은 2번입니다. 5번입니다. 을이 갑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병이 자기 소유 A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2번을 볼까요? 병이 A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여 정이 A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이행을 인수한 후 A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되었다면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병이 아니라 정이 된다. X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갑이 예를 들어서 을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을이 채무자고 갑이 채권자인 거죠. 그리고 병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뭘요? 병이 근저당을 설정해 준 거죠. 담보로 제공해 준 거죠. 근저당을 설정한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갑에서 정으로 양도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2번 보시면, 피담보 채무 이행을 인수했대요. 다시 말하면, 정이, 병이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했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건물 가격이 3억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 채무를 인수했다는 말은 1억을 매매 대금에서 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3억짜리를 1억 대출 껴있는 걸 사는데 내가 돈빚 내가 갚을게라고 했으면 당연히 요 금액에서 공제했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채무 인수했다는 말은 정은 그 채무액만큼 이미 매매 대금에서 공제받은 거예요. 오히려 손해본 사람은 누군 거죠? 병인 거죠, 병. 얘는 지가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됐다 그래서 지가 피해보는 어차피 금액은 깠으니, 깼으니, 금액은 공제했으니. 따라서 병이 갑에게 구상을 할 일이지 정이 구상할 일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2번. 병이 A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면서 정이 A 부동산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이행을 인수했어요. 아, 대출을 끼고 샀구나. 매매 대금을 공제했구나. 그러면 이제는 손해 본 사람 누군 거죠? 병이죠. A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되었다면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누구죠? 병인 것이지 정이 아니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다음 중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A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채무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므로 A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B번. 자,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된다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기본 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B번은 뭐죠?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본 계약을 뭐할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는 거죠. P는 X에요. 그 다음에 C번 맞는 지문이고 다시 말하면 기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채권액을 확정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번도 맞죠. 왜냐하면 해지 의사표시는 물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해지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했다면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뭐가 되게 확정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받으면서 요 대출 금액만큼 공제하게 되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간주가 아니라 뭐예요? 추정해. 2번 보시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매매 대금에서 피담보 채무 또는 채권책을 공제한 잔액만을 현실로 수수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저당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기 때문에 2번도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Y 토지의 공동 저당권 설정하였다. 그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X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는 경우, 되어 배당하는 경우, 어느 토지의 경매 대금으로 갑에게 변제하는가? 동시 배당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5번, 각 토지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분담액이 결정되므로 5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죠. 8번입니다. 자, 이제 공동 저당이 나오면 우리 민법의 유일한 뭐죠? 계산 문제가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푸셔야 됩니다. 특히 공동 저당은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 푸시고 나서 마지막에 시간 남으실 때 그때 풀어보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8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처형하면서 자,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죠? 1억 5천. 이 정도 메모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 푸실 때. 그래서 ABC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A, B, C. 이 정도 메모하죠. 그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각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였다. 위 부동산의 경매 대금이 각각 9천만 원, 6천만 원, 3천만 원이다. 9천, 6천, 3천이죠.
을이 비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이죠. 자, 7번 문제처럼 경매 대가 비례해서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9천만 대 6천만 대 3천만 원이죠. 이렇게 비례식을 계산한 방식이 뭐죠? 더해서 밑에 깝니다. 9 더하기 6 더하기 3 하면 뭐죠? 18이니까 밑에 깔면 18분의 6이고 약분하면 3분의 1이죠. 그러면 1억 5천에 3분의 1이니까 B에서 받게 되는 돈은 얼마죠? 5천만 원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물론 18분의 9, A에서는 2분의 1을 받게 되니까 7,500만 원. 나머지 뭐죠? C에서 받게 되겠죠. 자, 9번입니다. 아,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토지의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병은 X토지의 피담보 채권 2억 4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정은 Y 건물의 피담보 채권 1억 6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보시면 계산하는 것은 쉬워요. 경매 대가의 비율로,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 간단한데, 지금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3억이죠. 3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X와 Y의 공동저당이 설정됐고요. X의 갑이 1순위고 2순위가 병이고, Y에서 갑이 1순위고 2순위가 정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보시면 X토지의 Y 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동시배당이죠. X토지 경매대가가 4억, Y 건물의 경매대가가 2억이죠. 2억.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정이 Y 건물에서 경매대가에서 받게 되는 거죠. 자, 4억 대 2억이죠. 그러면 다음에 뭐죠? 6분의 4. 6분입니다. 그러면 Y에서 갑은 몇 분의 몇이요? 6분이니까 3분의 1을 받겠죠. 그러면 3억 원에 3분의 1이니까 갑은 1억 원을 받게 되고요. 지금 Y가 경매돼서 얼마가 나왔죠? 2억이 나왔습니다. 갑이 1순위로서 1억을 받게 되면 남는 돈이 얼마입니까? 1억이니까 정은 Y 건물에서 경매대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이고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시 배당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되고요.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더해서 밑에 깔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저당권에 관한 필수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